어떻게 오늘 어떤 컨텐츠 찍으실 거예요? 일단 지금 컨텐츠를 떠나서 예. 확실히 한국 분들이 좀 소극적이긴 하다. 지금 다 저 알아보시는데 이렇게 겪는 줄로 계속 보시는데 네네. 확실히 와서 막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는 확실히 못하시네. 그러긴 하지. 한국분들이 좀 부족해. 한국분들이 확실히 좀 이런 부분이 좀 소극적이긴 한 것 같아. 그렇지. 형 미국 사람이었으면 형은 기획과에 나오질 못해. 나는 아예 외출 안 하지. 그렇지. 집에만 있지. 저희 세 분 안녕하십니까. 그 유튜버 겸 틱톡커 출발연수라는 틱톡커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세요. 우리 여성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가 틱톡커 출발연수라는 벌써 웃음이 나오네요. 그렇죠. 벌써 아무 이유 없이 벌써 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자세가 안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예상치부터 봐주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건가. 야, 이거 같이 춤을 추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구경만 해달라는데. 틱톡커 출발연수라는 틱톡커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틱톡 그 스타를 겨냥해서 댄스를 하나 제가 만들었거든요. 우리 두 분께서 저희 그 댄스를 한번 보시고 냉정하게 저를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방금 라인 보셨나요? 야, 라인 이 딱 빠지는 라인, 딱 휘감는 요 라인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아 갑자기 통화 잠깐만요. 지금 전화 안 오신 건데 오신 척 한 건 아니시죠? 음식 받으러 가야 해서. 아 그래요? 가시기 전에 평가만 부탁드릴게요. 예. 어땠나요?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아 잘 될 것 같진 않나요? 잘 될 것 같진 않나요? 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가요? 재밌네요. 딱 봤을 때 이거 보완해야 될 거냐 버려야 될까요? 버린 게 낫나요?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저희 여성분들 안녕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닌가요? 아, 보셨나? 괜찮아요. 멀리서라도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오자마자 아니요라고 하실 정도로. 예, 정말 제가 봐도 아니었네요. 예. 유튜브 겸 틱톡을 하고 있는 출발연수라는 유튜버. 이번에 진지하게 좀 출 겁니다. 한번.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두 분의 냉정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든 틱톡이든 이 영상을 보셨습니다. 하트나 좋아요를 누르실까요? 누르지 않으실까요? 안 누를 거예요. 아니 괜찮아. 이게 냉정한 판단이니까. 자, 지금 땀 방금 흐른 거 땀이죠. 예, 눈물 아니에요. 눈물 아닙니다. 땀이에요. 예. 예. 좋아요를 누르실까요? 저는 눌렀어요. 이분이 성격이 좋네. 성격 이런 친구 같이 뭐, 아 농담이고. 예. 아. 다른 거 도전합니다. 신발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낫나요? 네. 같이 이게 둥둥둥 같이 한번 더. 오케이. 상황 알려주시면 3인치 예쁘게 있어야 되겠고. 천재니까 3인치 한번 가겠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얘기해요? 예. 박혜리? 네. 자. 박혜리 씨. 네. 혜리 씨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희만 가볼게요. 리아이. 리아. 이게 뭐야? 정현지요. 예? 정현지. 정현지 씨. 현재 봤던 여자분 중에 제일 이쁘십니다. 지랄. 어? 아 저. 저 여성분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강아지 너무 귀엽네. 아이가 안녕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이상한 사람 아니야, 미안. 근데 이런 말 그런데 굉장히 좋은 강아지를 또 두셨네요, 또. 그렇지, 호신용으로 되게 또 훌륭한 강아지인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원래 안 그런가요? 저를 두 번 죽이시네요, 예. 아무튼 제가 이번에 그 댄스를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요. 예, 아, 저 강아지 때문에 미치겠다. 괜찮아, 그래. 몸을 많이 떠네, 아이고, 예. 괜찮아. 일단 강아지한테는 이건 안 되는 걸로 판명이. 다음 댄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잠시만요. 자, 거기서 한번. 아니야. 이 순하지순한 강아지를 제가. 얘 원래 안 그러는데. 이. 저 이 순한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저렇게 순한 강아지를. 저렇게 잘 뛰어노는. 저 순하지순한 강아지를 제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홈로드를 위해서 제가 새로운 댄스를 한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 박수 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예. 박수 칠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괜히 기대심 올라가니까 자 우리 아름다운 누님 목소리 한번 들으시고 가겠습니다. 예. 누나 이제 그만해요. KBS 저기 카메라 감독 꿈을 꿨어요. 꿈 어제 감독 출신 아니고 꿈만 꿨어요. 꿈만 예. 어떤가요? 어떤가요? 다시 한번 더요? 엉덩이가 너무 부담스러워. 엉덩이가 부담스러워. 저는 동의해요. 엉덩이가 부담스럽다고요? 지금 제 엉덩이가 부담스럽다고 지금? 지금 제 엉덩이가 부담스럽다고 지금? 출발 연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그렇습니다, 마. 나 지금 마 드시는 거 보면 나 제 가슴이 또 아파옵니다, 마. 마 이거 마 떡볶이 이거 다 거짓말이 마시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